방부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방부방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는 방부방의 여러분들의 골프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지금 빡. 그리고 멤버십 프로그램을 가입을 하시면 훨씬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뭐 딱딱 대한민국 최고의 멋쟁이들이 있는다는 비스포크 대님. 가성비 요즘에 소셜미디어 뜨겁습니다. 빅토리지 장갑 함께 하고 있고요. 방부방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이키 골프, 오노프 골프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필드에서 나만 정타치는 방법입니다. 아니 난 필드에서 나도 정타치는데 왜 나만... 우리 여러분들이 알면 좋은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제가 필드 레슨을 요즘에 굉장히 많이 갑니다. 저희 회원님들하고. 그래, 뭐 필드 가서 뭐 라운드도 하고 많이 하는데, 프로들은 공을 잘 맞추는데 우리 회원님들이 못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스윙은 너무 좋아. 그런데 대체로 실수가 탑핑이 나요. 엄청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즘은 잔디 생육이 굉장히 빠릅니다. 해도 좋고 날씨도 뭐 기온도 많이 올라가 있고 비도 많이 오고 하니까 이 잔디가 빨리빨리 자라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연습한 거, 뭐 연습장이라든지 이러한 스튜디오에서 연습했을 때는 딱 보면 공이 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전체가. 공이 다 보여요. 너무 타이트한 라이에 공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 밑에 부분이 어딘지를 알고 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잘 보셔야 돼요. 이 방법방을 보고 필드에 나와서 진짜 잘하면 보셔야 돼요. 이거 제가 여러분께 엄청난 타수를 줄이는 방법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지금 시즌 같은 경우에. 자, 지금은 보여요. 그런데 이 공이 요렇게 타이트하게 페어웨이가 되지 않고 요즘은 잔디가 길어서 딱 가면 어느 정도 되어 있냐면 이렇게 묻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진짜로 페어웨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묻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공이 얼만큼만 보이냐면 3분의 2 또는 2분의 1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공이 반대로 요렇게 연습장에 놓여 있을 때는 거의 한 80%가 보여요. 근데 이 풀 위에 있을 때는 한 50% 정도밖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보이는 공에만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원래 가서 잔디 뒷부분을 눌러봐. 그러면은 이 채가 어느 정도까지 들어간, 아 깊이 요 정도 묻혀 있구나 해서 그 정도를 넣어가지고 공을 때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딱 공 보이면 스윙하고 바로 이렇게 옆구리를 때리는 거예요. 왜? 다쳤다고 생각이 되거든. 공을 다쳤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는 여러분들은 보이는 건 한 50%에서 60%밖에 안 됐던 거죠. 그래서 40%를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탑핑성 구질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요즘에 그 우리 방부방을 시청할 정도의 초보를 보면, 저는 뭐 사실은 80대 초반 싱글 디짓까지는 그냥 잘 치는 사람, 그리고 그거 안 되면 그냥 초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요즘에 정타가 안 나고 미스샷이 많이 나고 탑핑이 많이 났던 이유를 잘 들여다보면 내 공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를 생각을 해본다면 바로 답을 얻으실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우리 소위 말하는 양잔디 있잖아요. 양잔디. 양잔디는 또 다 보여. 그러니까 양잔디에서는 임팩이 잘 나오는데 나는 조선잔디만 가면 그게 안 돼 라는 분들은 특히나 그런 현상이 많아요. 보이는 건 잘 맞춰. 근데 제대로 얼만큼 되어 있는지를 못 봤던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공 두 개가 있어 날아가진 않겠지만, 자 빼고 이렇게 있으면 누구나 이렇게 누구나 이렇게 이렇게 쭉 정타를 칠 수 있어요. 왜냐면 보이니까. 근데 이게 이쪽으로 놓이게 되면 보이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대체로 이런 식으로 탑핑을 치게 됩니다. 정말 이런 현상이 많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러한, 지금 이게 지금 뭐 기계상으로는 러프로 세팅이 되어 있지만 페어웨이, 풀만은 페어웨이라고 하더라도 살짝 뒤쪽으로 눌러봐서 라이 개선하라는 게 아니에요. 잔디의 깊이를 좀 느끼고, 아 이건 좀 깊게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깊게 들어갔을 때 정타를 칠 수 있다는 거,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만 정타 칠 수 있습니다. 아셨죠? 방부방이었습니다.